숙제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.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, 제가 지금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도 많고 건조해지니까 원치 않게 코딱지가 또 코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그때 썸을 타던 사람이 있었는데,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, 내가 그때 약간 코 감기 비슷한 게 걸렸었거든. 근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를 이렇게 코 만지는 게 버릇이거든. 여기서 요 굴림에서 요 짧은 순간에서 안에서 또르륵 굴러져가지고 여기 딱 걸친 거야. 심지어 다 굴러서 요 끝에서 주인님, 전 이제 출할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상대는 막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코피나? 그러는 거야. 됐다. 나에게 집중하고 있잖아.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? 나는 이렇게 하면서 굴려가지고 이 염주를 하면서 바로 나우유 심이 그거 막 카드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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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있잖아. 나와 이 심이 눈치 못 챈 게 맞아? 못 챘어요. 못 챘을 거예요. 챘나? 그럼 더 문제 아니야? 어? 저 사람 알아? 저 사람 유튜버 아니야? 와나나? 20대 초반에 내가 저 사람이랑 썸을 탔었어. 근데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코딱지가 나왔던 거야. 나한테 그게 들키고 싶진 않았던지 갑자기 현란하게 코딱지를 숨기는 연기를 하더라고. 나는 그 색깔까지 기억한단 말이야.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. 가자! 아까 같은 예시는 양반이지. 자기야, 무슨 일이야? 저거 봐. 유튜브에 나온 사람. 와나나 알아? 어? 와나나 저 사람 알지? 재밌지 않아? 저 사람이랑 옛날에 내가 썸을 탔었는데. 하면서 막. 뭐야. 그럼 저 코딱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었겠네? 자기도 참! 오늘 둘째 만들러 갈까? 다 모든 사람이 떠난 거실에는 내 영상만 혼자서 안녕하세요 원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아입니다 코딱지 새총처럼 발사했으면 바로 사귀었다. 그게 뭐야? 어떻게 하는 건데? 이상형? 아니 뭐 그런 게 있어. 어? 뭐야? 혹시 썸남님 지금 코딱지로 새 맞추신 거예요? 네가 저 새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. 생명에 지장 없어. 니 거야. 존나 그게 멋있는 거야? 가스레팅 미래 해놓을까? 안녕 미래의 와이프. 난 미혼 정혜환 31세 미래의 와이프. 난 네가 내 코딱지에 반해서 나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. 이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. 이 깍쟁아. 나는 보통은 이제 화를 내진 않는 편인데 고집이 완강해서 아니 아무리 짱구 굴려봐도 잘못한 게 내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가 우긴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긴 해. 악녀? 악녀 은근히 여려해. 야! 야야! 너 새끼! 하면 아! 미안해요! 뭐 이거 해. 새끼! 야 악녀! 양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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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해주면 만 원. 해봐. 여보세요? 오랜만이다. 야! 너 새끼! 양녀! 오호! 지금 새해부터 오빠 마음에! 쳐서! 야! 내가 오빠네. 아니, 얘나 내가 방송에서 이제 타로를 보다가 불 같은 성질의 여자 뭐 이런 얘기가 주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네 얘기가 나왔어.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했지. 아, 악녀. 니들이 뭐 방송 본 사람들도 알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열이 내다. 내가 오히려 딱 호통 치면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애다. 그래서 호통을 쳤어. 야! 야, 이거! 얘나!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 지금 찐통 빡치고 있는 거야! 아, 그래도 상황은 만나서 해야지. 만나서 할까? 아니!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. 자, 차분하게 설명해봐. 아, 차분하게. 오빠한테, 어? 최근에 얌전히 사긴 했지. 그래. 그게 잘못이야. 한 불같이 살아봐? 이제 너도 나이를 먹었잖니. 그러니까 예은아, 너도 이제 좀그 열정 넘치던 시기를 잠깐은 좀 내려놓고 잔잔하게. 만나서 사과할게. 만나서 사과할게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.
아야 만나서 사. 아니 아니 아니. 다음 주 월요일 날. 아니 아니야. 갈 테니까. 다음 주 월요일에 고조 할아버지랑 등산 가기로 했어. 산? 오빠 산 간다 그러지 않았어? 딱 좋다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 아니야. 여기 깊숙한 데 들어가 가지고 내 사과 좀 받아 주라. 아니 아니야. 논산 이야기였어. 내가 자장자장 쑤셔 줄게. 이 정도만 아니야. 해도 너의 마음 충분히 아니, 알았어. 아니 아니 전혀 난 전달되지 않았어. 나 이 마음 미안한 마음. 아니 아니야. 그렇게 익숙한 산 속에서 내 그... 사과 받아 줄 거야? 네 사과? 안 받아 줄 건데. 그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빨리 씻고 지금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했잖아. 아 그랬어? 아아 새해 복 많이 받고 봤지? 여린거? 어? 조금 끊기는데 다 그러냐고? 여기 끊기는 사람 안 끊긴다고? 죄송한데 도네이션하고 유료 시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? 도네이션을 하라는 건 아닌데 돈을 내보고 안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,000원만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? 그럼 막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돈 달라고 막 10,000원씩 달라고 했겠지. 근데 1,000원 정도만 줘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아 이 돈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여기 도네이션하고 컴퓨터 속도 빨라진 분 있나요? 어 여기 증거들 되게 많네요. 증인들도. 어 잠깐 도네이션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나? 근데 전 왔을 때 아 고맙습니다 우리 존예 체젤 저는 이제 정상 속도를 내기 아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제가 오늘 또 늦게 방송 켜가지고 열심히 수금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분은 좀 끊긴 거 괜찮아졌나요? 아니요 이제 충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네요. 속도는 이제 충분히 있거든요? 그래서 제가 오늘의 띡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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